자, 이 두 명의 선수는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고요. 구성훈 선수는 현재 최근에 테란에게 전태환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패배를, 김동건 선수는 이윤열 선수와 정종현 선수, 김영진 선수에게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두 명의 선수 한 선수로 분명히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누가 그 획을 그을 것인지 안드로메다입니다. 자, 흰색 테라는 바로 이 김동건 선수입니다. 11시죠. 그리고 대각 지역에는 바로 이 구성훈 선수가 갈색을 띠고 경기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 언제나 김철민 캐스터께서 이 안드로메다라는 예. 맵을 소개할 때는 웃겨요. 왜요? 그냥 그 안드로메다라는 게 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 글쎄 개념이라고 하죠. 예, 개념을 갑제. 안드로메다에 보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드로메다 행성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만 있다라는 아주 무지개스러운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예, 예. 그냥 예, 작설이었습니다. 예, 재밌어서. 예, 예.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서플라이 디포 짓고 있습니다. 아, 일단 예, 예. 여기가 바로 안드로메다입니다. 저기가. 그렇죠. 예. 김동건 선수가 정말 예. 이렇게 일부러 하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예, 7연승 후에 7연패를 하고 있다는 것은 김동건 선수 스스로 뭔가 심리적인 그런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같이 있을 그렇죠. 텐데 예. 좀 뭔가 극복을 해내야겠죠. 팀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연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어떤 그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할 때는 7연승이면 상당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꾸준히 7연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갑자기 네. 7연패를 합니다. 어쩌자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게스를 성 게스죠. 네. 예. 뭐 김동건 선수도 확실히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자리 있지만 구성훈 선수도 꼭 이겨야 되는 자리예요. 80%의 프로토스전 승률을 가지고 있는 구성훈 선수가 테란전 승률은 너무 낮아요. 4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테란전 꼭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구성훈 선수가 미네랄 멀티의 노브라스 더블 커맨드를 시전하고 있고 반대로 김동건 선수는 가스를 좀 빨리 올리면서 테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미네랄 멀티를 먼저 먹었다는 것은 좀 의아한 선택인데 뭐 미네랄 멀티에 지었다가 뛰어서 앞마당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노베락 더블 커맨드를 시전할 때는 그냥 대놓고 짓는 게 일반사거든요. 예. 예, 지금 미네랄 멀티에 했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거나 혹은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인 개발과 스피드업을 동시에 해주고 센터 쪽을 마인을 통해 장악한 후에 앞마당까지 더 가져가는 굉장히 부자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찌를 것 같은데요, 이거. 확실히 뭐 구성훈 선수가 예.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런 빌드를 들고 나왔고 대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가스 채취 조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계속해서 채취. 예, 예, 맞습니다. 팩토리 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아무래도 뭐 스타포트를 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3시 쪽에 스타포트 줄 것 같은데 3시. 3시에 여기 왜 왔겠습니까 얘가? 예, 벌처 드랍 내지는 투팩이네요. 투팩하고 투팩토리 3시에 예. 3시 쪽에 동물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예. 자, 일단 여기 확인하면 나머지는 한 군데 5시거든요. 확인하는 순간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일단 어딘지 압니다. 뭐지? 자, 그렇죠. 예. 투팩토리 와서 벌처 드랍이죠. 예, 맞습니다. 투팩으로 전면 쪽에 벌처 보여주면서 뒷지역을 기습적으로 노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예, 이제부터는 좀 SCB도 조절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동건 선수가 과연 투팩토리 원스타포트 벌처 드랍으로 자신의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요? 네, 네. 네. 김동건 선수가 이런 뭔가 빌드를 굉장히 잘 짜는 선수예요. 네. 네. 네, 연습시에도 여러 가지 빌드를 많이 시험해보면서 그 빌드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싶으면은 실전에서 자주 잘 써먹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네. 이런 식의 빌드가
먹혀준다면 네. 예, 비록 노벨 불가 노벨상 더블 커맨더를 시작을 한 구성원 선수를 할지라도 네. 순식간에 경기가 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벌터드랍 이후에 예. 뭐 레이스로 콤보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뭐 경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아니면 뭐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성원 선수도 구석에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타워 다 알고 있는 김동건 선수. 네. 양 선수가 출발은 다른데 그 이후의 운영은 비슷합니다. 예, 네. 투팩토리 그리고 모두 다 머신샵의 스타포트 맞습니다. 현재는 확장이 하나 있는 것이 구성훈 선수입니다. 만약에 구성훈 선수가 생각한 것만큼 더 잘 막는다거나 뭐 김동건 선수가 생각한 것만큼 피해를 못 주면은 구성훈 선수가 급격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블 커맨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90살림을 하는데요. 네. 예, 이거 지금 헐리우드 액션이죠. 예. 예, 일부러 벌처의 스피드업 됐는데 여기까지만 딱 맞아 나와서 SCP 온갖의 밸런스를 보자마자 안 움직이고 일부러 안 움직였는데 스피드업 걸릴까봐 일부러 안 움직였는데 네, 멈춰놨는데 걸렸죠. 아, 이거는 정말 좀 큰 실수인데요. 예. 자, 그래서 쏜사가 잘려가고 있는 벌처입니다. 예, 멀티가 앞마당, 앞마당 쪽에 커맨드를 내려앉은 게 아니라 미네라 멀티 위쪽 자신의 본진에 커맨드를 지었기 때문에 예, 이 드랍선 공격이 사실 좀 무의미해졌습니다. 지금 게다가 예, 구성훈 선수가 선택을 정말 잘해줬던 거는 투팩에서 지금 벌처를 추가해주고 있다는 거. 자, 아, 이렇게 쳐다보자는 거죠. 그렇다는 뒤에 못 뛰죠. 뻘쭘하죠. 예. 예. 사실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지었어야 앞뒤로 흔드는 플레이가 가능해졌던 건데 아,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시작을 통해서 엑스를 내쫓고 있는 김동건 선수입니다. 빌드에서 완전히 갈렸어요. 그런데 레이스가 뜨면서 이제 또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요. 아니,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 더블 커맨드를 뭐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어쨌든 뭐 트리커가 좀 나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벌초 운영하면서 마인 심어주면서 운영을 할 생각인데 벌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거는 마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한시 쪽 위쪽에 뭔가 짓고 있는데 뭐죠? 한시 12시 반 지역 쪽. 네. 아머리. 아, 아머리. 예. 예. 레이스에 의해서 뭐 아머리를 못 짓고 있는 좀 기대하기 위한 것 같고. 예. 사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예. 레이스로 뿅뿅 때리면서 벌초로 틈이 생기면은. 예. 예. 올라올 생각인데. 예. 뿅뿅 때리죠. 지금. 숫자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자, 고쳤습니다. 아, 이 벌처들이 계속 충원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스타포트에서 추가 생산되는 것은 뭐였었나요? 3시에서? 네, 레이스를 클럭킹을 내고 어쨌든 상대가 레이스를 뽑았기 때문에 좀 보여주지 네. 않는 것이 가장 우선보고 사실 그 벌처는 교환만 해줘도 구성훈 선수가 좋아요. 그렇죠. 자원 먹는 게 좋아요. 네. 골리아트기 나오면은 방어에는 성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이 문제란 말이죠. 마이너 크랜드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벌처들이기 때문에 자, 골리아 돌아가고 있다. 김동건 선수 막을 수 있느냐 과연. 일단 레이스 잡아내고 마이너 마인 심어서 올라오면 자, 들어가야죠. 있어야죠. 비둘기 만들었어요. 벌처만 죽여주고 골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마인 배선하고 예, 마인 배선하고 마인을 배선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예, 마인 좋아요. 지금 굉장히 예. 좋아요. 마인 배선하고 아, 이거 못 올라오는데요. 야, 이거 피해 굉장히 커요. 지금 레이스로 예. 김동건 선수가 피해주는 것보다 벌처로 피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아, 이거는 예. 말면서 잘했습니다. 피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너무 잘했어요. 네, 피해 차이가 다릅니다. 어떻게든 클라킹 레이스는 스캔 달고 예 하면은 맞고요. 예. 자, 이거는요. 아, 이거는 물론 좋아요. 물론 좋지만 일단 예 이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좋아요. 어떻게요? 어쨌든 구성훈 선수 멀티가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습니다. SCP를 죽이더라도 일단 계속 차이가 납니다. 예. 이거 크리가 한번 터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예. 자! 멀티가 없단 말이죠. 자, 위에. 위에 아카데미. 자. 예. 예, 이제 계속해서 최대한. 아, 근데. 저!
아, 이게 네. 크라킨 에이스가 김동원 선수의 안 좋은 상황을 좀 반전시켜줄 만한 유닛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커맨드 센터가 두 개고 스캔도 예. 확보가 돼 있는 데다가 예. 골리앗이 그냥 레이스 무시해버리고 상대의 본진에 그냥 가버리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멀티가 시급해요, 멀티가. 네, 게다가 이제 김동건 선수는 멀티가 없는 시점에서 SCV를 잃은 것이고 예. 구성훈 선수는 멀티가 하나 쨍쨍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SCV를 잃어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네, 자 바인! 아 이거 앞마당 가져야 해도 굉장히 힘들고요. 자 계속해서 골리앗이 올라옵니다. 어떡하죠? 아, 테크! 예. 저거요, 저거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카드. 그렇죠. 왜냐면은, 구성훈 선수가 병력이 많기 때문에 김동건 선수의 이런 지상군이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김현수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예, 예. 레이스가 정말 큰 힘이 되는 유닛인데, 그걸 지금 밀어줬기 때문에 더욱더 구성훈 선수한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데요. 시즌 빠졌고 자 마인과 마인에서 놓고 모두 올라갑니다. 마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만한 스킬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 독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니고 너무 네. 좋아요. 구성훈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때문이죠? 네. 처음부터 비중에서 네.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아, 앞마당 확장도 했고, 한시 쪽에 또 한번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좋은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죠, 상황이. 네. 대변해주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자! 밟았어요. 네. 아, 무전도 지금 고치면 되고요. 제거해줘요. 네. 마이를 제거해주고 어찌됐든 김동건 선수 따라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본진장으로는 충분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 확장 한시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야, 자 골리앗이 아, 다섯 7시까지 7시까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시와 7시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 지금 미드건은 사실은 앞마당은 그래도 어찌됐든 지킬 수는 있다고 쳐도 저 몰래 멀티가 좀 활성화되는 그 시점까지 네. 어떻게든 잘 버텨야 됩니다. 아, 지금 투, 아니죠. 아, 3시 했던 스타포트 온갖 다시 다는 거죠? 네, 스타포트는 자리가 옮겼고, 아, 예, 예, 예. 일단 가스 확장까지 완성시켰죠. 예, 이렇게 되면 드랍심이라는 병력까지도 생산하면서 기동성에서도 굉장히 앞서갈 수 있고요. 여러모로 예. 지금 많이 앞서갑니다. 너무나 좋아요, 상황이. 아, 제가 말 실수를 했죠. 죄송합니다. 김동건 선수의 멀티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지금 제가 안경을 잠깐 벗고 해설을 해가지고 예, 예.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울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안경을 벗어가지고 잠깐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이거는 김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정말 예, 예. 답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확장도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예, 좋았어요. 그 스피드만 되게 좋았는데 벌처 걸리면서 굉장히 그렇죠. 예, 확장도 굉장히 예. 늦은 데다가 상대방의 병력에 의해서 앞마당까지도 이렇게 조여지고 아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아 확실히 김동건 선수의 그런 벌처 드랍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성훈 선수의 그 더블 커맨드 이후의 벌처 선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지기 싫으면 저기는 SB가 시원시원 막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조이기 됐고 아 이거 뭔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그 SCP가 한 번만 했어. 예. SCP 한 기가 지금 굉장히 소중하죠. 예. 자원 상황, 압도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예. 아, 12시 쪽을 그래 생각하고 있네요. 네. 나머지 스타팅을. 예. 구성훈 선수가 다 가져갔고, 예. 팩토리 숫자는 베러스가 터졌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늘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김동훈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예.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해주면서 그 차이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김동훈 선수가 해주고는 있는데 구성훈 선수 정말 꼼꼼하고 예. 안드로메다라는 맵 자체가 초반에 극단적인 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는 힘밖에 없어요. 힘을 가져가려면 자원을 가져가야 돼요. 자원 못 가져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테라끼리의 동족 싸움에서 언제나 이런 역전이 나오려면은 어떻게든 멀티를 따라가면서 예. 늦게나마 따라가면서 드랍십 숫자는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예. 상대보다 많거나 혹은 동등하게 맞춰줘야 해요. 그래야만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방어라든지 모든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역전의 실마리는 드랍십이라는 병력에서 찾아야 하거든요. 헌데
아, 예. 이런 식으로, 예, 미니맵을 좀 확보, 시야를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지답시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낸다면은. 예. 아, 이거 아, 완승하는 거죠, 완승. 주도권 자체가 모두 다 삼성전자 카드로. 아, 저기, 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빈틈이 보이면 찌를 수 있는 쪽은 구성훈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답시 떨구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것도 구성훈 선수지만은 지키면서도 병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구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예. 빈틈을 이곳저곳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김동건 선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너무 기적을 남발하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뒤집는 건 거의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아, 예, 지금까지 타격을 받고 이제 타격 구성훈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 쪽과 일곱시 스타팀을 가져가면서 사실 언제든 마무리할 수 있어요. 병력의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소모조를 하면 한글 기아주의 구성훈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하나 앞서고 있는 게 업그레이드 015 하나 딱 앞서고 있어요. 그거 네. 말고는 김동건 선수가 다른 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질질질질. 자, 김동건 선수 질질하는 구성훈 선수가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김동건 선수는 8연패. 그 롤러코스터가 다시 상승을 못하네요. 아, 예. 왜 이러지 않기 표정입니다. 김동원 왜 이렇게 안 될까? 예, 사실 김동원 선수가 생각해온 전략적인 수가 예, 일반적인 멀티어스 시에는 효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네. 예, 하지만